최근 대구시가 추진 중인 KTX 서대구 역사 건립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는 용역 결과가 나와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대구 MBC 보도로 경상감염 목판의 존재가 드러난 만큼 이제는 지역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북 도청 신도시 활성화의 관건은 이전 기관 직원들의 이주율인데 직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전국의 국립과 도립공원이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지만 유독 주황산 입구의 사찰이 문화재 구역인 사찰 땅을 지난다는 이유로 입장료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절기상 경칩인 오늘은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해지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기온이 더 올라가서 야외 활동하기 좋은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입니다. 아침 출근길 공기는 다소 차갑지만 낮부터는 절기에 걸맞게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대구가 11도, 안동 10도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올라 포근해지겠습니다. 다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건조한 대기에 도움이 되지는 못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기온은 점점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14도, 안동 13도 예상되고요. 일요일에는 무려 15도까지 껑충 뛰어오르겠는데요. 이렇게 10도 이상 벌어지는 일교차만 주의하신다면 포근한 봄 기운 느끼시면서 야외 활동하기 참 좋은 주말이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시의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인 KTX 서대구 역사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대구시가 용역 조사를 해본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권효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이현동에 있는 서대구 화물역터 12만 제곱미터가 KTX가 정차하는 서대구역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대구시가 사전 타당성 조사를 맡긴 결과 BC, 즉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이를 훌쩍 넘어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류비용 절감과 동서간 균형 발전, 무엇보다 접근성 편익이 높았다고 대구시는 밝혔습니다. 이달 말 정부가 발주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예비 타당성 연구 용역에도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서 금년 중으로 예산까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철도 여객 수송량을 늘리려고 하는 정부의 계획과 맞아떨어지고 기존의 철로를 이용할 수 있는 데다 터 매입까지 끝난 상태여서 통상 1조 원 정도가 투입되는 역사를 4% 수준인 400억 원만 들이면 건립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부지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플랫폼의 기초공사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건립비만 투입이 된다면 실수에 맞는 그런 역사 건립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KTX 서대구 역사가 들어서게 되면 대구 전체 산업단지의 85% 이상이 들어서 있는 남서부 지역 주민들의 접근 시간이 1시간 이상 단축돼 지역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동대구역 포화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시는 오는 2018년 완공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중앙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시가 승용차 요일제 참여운동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해온 승용차 요일제 확대를 위해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요일제 미가입자를 수시로 파악해서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또 구군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통반장과 각종 자치위원회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대규모 행사장에서 요일제 홍보 활동도 벌일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요일제 가입자에게 자동차세 5% 감면과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영남지역 5개 시도당 위원장들이 오늘 문재인 당 대표를 면담해 선거제도 개편 등을 건의합니다. 영남권 5개 시도당 위원장들은 지난달 11일 부산에서 공식 연대기구를 발족한 뒤 첫 공식 행사로 문재인 대표 면담을 갖고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제 등 선거제도 개편과 지방분권 정당 확립,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등 정치와 정당개혁을 위한 5대 과제를 논의합니다.
연대기구의 간사위원을 맡은 오중기 경북도당 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영남 지역의 당선자 배출을 위해 지역순회 토론회 등 공식 일정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 가명은 조선 초기 경주와 상주에 있었고 조선 중후기부터는 대구에 자리 잡은 만큼 우리 지역과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요. 대구 MBC의 단독 보도로 경상 가명 목판의 존재가 최초로 드러난 만큼 이제는 지역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각각 수백억 원을 들여 경상 가명 복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 가명 터와 사진만 남아있을 뿐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만한 이렇다 할 역사 자료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 경북의 정체성이 담긴 경상 가명 목판은 한 줄기 빛과도 같습니다. 전주 가명의 완판본처럼 재조명이 활발해지면 지역 문화, 관광 산업의 활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반목을 한 군데 모아놓고 연구를 하고 또 문화사업 하는데 뒷받침해 주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300년 된 목판 하나에도 나무의 재질, 사용된 못의 종류, 각수의 존재와 이동, 인쇄 문화의 변천사 등 조선시대를 재조명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어떤 나무로 새겼는지, 또 나무가 어떤 또 특별한 나무가 있다면은 어디서 새겼다 하는 것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이런 자료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개도 700년과 신도청 시대를 맞는 경상북도에는 경상 가명 목판의 존재가 더 절실합니다. 실크로드 탐험대와 3대 문화권 사업, 삼국유사 목판 사업 등으로 경북의 문화융성과 정체성 찾기를 역점 사업으로 주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한 지역에서 그것을 잘 보관하고 또 이 학생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의 그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는 6월 안동국학진흥연구원에서 수집한 6만여 점의 민간 목판들이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고 경상 강영 목판까지 지역으로 돌아온다면 경상북도는 명실상부한 기록유산 목판의 도시로 입지를 다질 수 있습니다. 이곳 규장각에 보관된 경상 가명 책판은 모두 4천여 개. 지자체와 지역민이 모두 힘을 합쳐 원래의 자리인 지역의 품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올해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과 운영비로 15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규 교원에게 교직 수당과 인건비 보조로 한 달에 40만 원을 지원하고 담임 수당으로 한 달에 11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납입금을 동결한 유치원에는 학급당 한 달에 2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재정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국공립학교 교원 보수 이상의 급여를 받으면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금은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치러지는 올해 첫 검정고시에 대구와 경북에서는 4,071명이 지원했습니다. 고등졸업시험의 응시자가 3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초등이 160여 명, 중등 800여 명이었습니다. 시험은 다음 달 12일 대구는 경운중과 대서중 등 6곳에서 경북은 안동 길주중학교 등 5곳에서 실시됩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활성화의 관건은 이전 기관 직원들의 이주율입니다. 예천군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주 의사는 기대보다 낮았고 주택과 교통, 보건, 교육 여건 조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천군이 도청 신도시와 관련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신도시로 이주하겠냐는 질문에 18.7%만이 그렇다고 답했고 이주 의사가 없다는 응답도 41%나 됐습니다. 이주하겠다는 응답자와 아직 미정이라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주 시기를 물었더니 5년 이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전 즉시 이주하겠다는 응답은 4.8%에 불과했습니다. 주거 희망지로는 신도시 주변이 가장 많았고 아파트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주 환경의 핵심 요소에 대해서는
장단기 모두에서 주택과 교통, 보건, 교육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다양하게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저희들이 마련을 하고 또 이분들 희망하는 사항에 대해서 참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 대책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주 의사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함께 이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인근 김천 혁신도시의 경우 현재까지 공공기관 8곳 2천여 명이 입주했지만 가족과 함께 이주한 직원은 13%에 불과합니다. 이번 조사는 예천군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이전기관단체 62곳의 임직원 561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일부터 8일간 전화와 이메일 조사 등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14%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구미시는 본격적인 미나리 출하철을 맞아 구평동과 해평면 등 5개 면 동지역 미나리 재배 농가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 영업행위를 한 10개 농가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구미시는 이 농가에서 지하수를 사용해 영업을 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고 비닐하우스에서 영업행위를 해서 화재 발생 가능성도 높다며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자격도 없이 인공치아를 시술한 혐의로 50살 광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의사의 제작 의뢰서 없이 치아를 만들어 곽 씨에게 납품한 혐의로 치기공사 53살 신모 씨도 입건했습니다. 의사 자격이 없는 곽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12명에게 건당 200만 원씩을 받고 도자기 치아로 불리는 포세린을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중 일부가 염증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다며 비슷한 수법에 여지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전국의 국립과 도립공원이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 주황산 입구에 있는 사찰이 문화재 구역인 사찰 땅을 지난다는 이유로 수십 년째 입장료를 받아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름난 단풍 여행지로 한 해 100만 명 이상이 찾는 청송 주황산. 하지만 무작정 입구를 통과했다간 사찰 직원에게 잡히기 일쑤입니다. 입장료를 내라는 겁니다. 2,800원이요. 왜 받는 거예요? 문화재 구역 관람료입니다. 안 내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국립공원 안에 있는 대전산은 등산객들이 사찰 소유의 문화재 구역을 지난다는 이유로 공원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해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절은 국가지정 보물 한 점을 보유해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나머지는 도지정 문화재 자료들입니다. 이 절은 주황산 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40년이 넘게 입장료를 징수해왔는데 지난해만 8억이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사찰 땅을 지날 뿐인데 강제 징수되는 요금에 등산객들은 얼굴을 붉힙니다. 등산 목적으로 온 사람들은 굳이 거기를 거치지 않고선 가야 되는 그런 바쁜 일정이에요. 솔직히 지금 주차 입장료 받죠? 국립공원 관람료 받지. 형평성이 어긋나다고 봅니다. 상인들도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시비에 탐방객 상당수가 발길을 돌려 영업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것. 운 좋게 들어가지고 자연경관을 보고 내려가면 되는데 여기에 이 입장료 때문에 그 단체성으로 오는 분들이나 모든 그 탐방객들이 이 지역에 이용 안 하기 운동을 이미 뭐 오래전부터 그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듯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오랜 민원이 폭발하고 있지만 사찰 측은 입장료 징수가 당연하다는 입장. 문화재가 사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개방을 갖다가 요청하면서 입장료를 받게 법에 의해서 받고. 이 같은 요금을 받는 사찰은 전국 22곳. 특히 지리산 천은사의 경우 2년 전 부당 징수라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지만 초법적인 징수 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가 2015 정규 시즌의 입장권 가격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삼성은 대구시민운동장 마지막 시즌인 올 시즌 팬들과 더 많은 추억을 나누기 위해 입장권 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범 경기 유료화가 구단 자율에 맡겨졌지만 삼성은 시범 경기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무료로 입장시킬 예정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의 신인 선수 김진혁과 가만솔이 올림픽 대표팀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 시즌 자유계약으로 대구FC 유니폼을 입게 된 김진혁은 신체 조건이 뛰어난 공격수로 지난달 태국 킹스컵 대회에도 대표 선수로 발탁된 경력이 있으며 가만솔은 빠른 스피드와 측면 돌파가 좋은 측면 수비수입니다. 이달 27일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2015 AFC 23세 이하 챔피언십 대회를 위한 예비 명단에 든 두 선수는 3일간의 훈련을 치른 뒤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 결정됩니다. 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입니다. 아침 출근길 공기는 다소 차갑지만 낮부터는 절기에 걸맞게 꽃샘추위도 물러나겠는데요.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11도, 안동은 10도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올라 포근해지겠습니다. 다만 경북 동해안 쪽은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그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건조한 대기에 도움이 되지는 못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에만 구름이 살짝 지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대구가 영하 1도, 영천과 청도 영하 5도지만 낮 기온은 10도 이상으로 올라 포근해지겠습니다. 남서 내륙 지역 출근길 공기는 어제만큼 차가운데요. 낮 동안에는 10도를 웃돌며 꽃샘추위가 물러나겠고요. 봉화의 현재 기온은 영하 9도로 아침까지는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포항의 낮 최고 기온 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전국의 등산지는 대체로 맑겠는데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체온 조절은 잘 하셔야겠고요. 불조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는 낮 기온이 껑충 뛰어오르면서 포근한 봄 기운 느끼실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 주 중반에는 아침 공기가 다소 차가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